기본 화면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해요. 안드로이드는 타이틀바라고 하는 액션바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액션 버튼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고나 타이틀을 업 버튼으로 바꾸면서 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라. 그러면은 화면 활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바들이에요. 바. 공간을 잡아먹는 액션바나 내비게이션바 이런 애들이 있겠죠. 보통은 이제 이 위치에 현재 화면의 제목들을 타이틀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아이폰은 백 버튼, 안드로이드는 업 버튼을 제공하고요. 주요 액션 버튼을 아이폰은 하나를 제공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전 UI에서는요. 근데 새로운 UI를 보니까는 두 개씩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콘으로. 안드로이드는 두개 이상 모자라면 땡땡땡 해서 얘 누르면은 액션바를 더 목록으로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iOS 7 보니까는 타이틀 없는 화면도 보이고요. 세그멘티드 컨트롤을 타이틀 영역에 제공해서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는 그런 화면들도 눈에 띕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안드로이드는 예를 들어서 앨범 목록이에요. 길게 누르면은 모드가 바뀌죠. 멀티 셀렉션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타이틀 바가 이렇게 바뀝니다. 모드 뷰를 타이틀 바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페이스북은 자기네들 로고도 없어요. 아이콘 액션 할수 있는 애들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OS 표준에 맞춘다면은 iOS는 이런 모양이 가깝겠죠? 그다음 메뉴바예요. 메뉴를 항상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탭바라고도 하고 메뉴바라고도 하고 탑바, TOP 바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상단에 있어요. 탭 방식으로. iOS는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가이드하는 거는 폰을 세로로 하면 이렇게 제공하고요. 가로로 눕히면 넓어지잖아요. 그 액션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액션바랑 탑 메뉴바를 같은 영역에 제공하라. 그럼 공간 활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툴바예요. 툴바는 이런 바 형태로 어떤 명령을 할수 있게 제공하는 바가 툴바입니다. 더 많은 액션 버튼을 제공하는 방법이고요. 안드로이드는 가능하면 액션바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툴바 아이콘을 주고 땡땡땡해서 이쪽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폰에서는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최대 두 개잖아요. 하나가 일반적인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하단에서 뭔가 작업을 할수 있게 아이콘을 제공하는데 걔를 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탭을 제공하죠. 탭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탭 형태로 메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이폰에서는 기존의 탭 스타일이랑 좀 달라졌지만은 탭을 스콥을 결정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탭이랑 그탭 메뉴바랑 다르죠. 탭이랑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탭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고정된 탭이고요. 그렇죠? 스크롤이 가능한 탭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스크롤을 하면서 탭을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도 제공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탭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메뉴 구분을 하는 탭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범위를 결정하는 그런 탭은 쓰셔도 되는데 정보가 되게 많아가지고 탭으로 정보를 나누는 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탭은 사람들이 잘안 바꿔요. 잘 선택을 하게 하는 UI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담으려면 다른 방법으로 담는 게더 좋고요. 또 이런 거는 숨어 있는 애들은 잘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놈은 선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메뉴바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에서 5개 넘으면 뭐 해가지고 땡땡땡 주기도 하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놈은 선택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나 5개, 최대 5개 항목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메뉴바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리스트죠. 정보의 목록을 제공할 때쓴 UI 구성 요소가 리스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줄을 싱글 라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이게 싱글 라인 리스트고, 라인을 두개줄 수도 있죠. 라인을 세개줄 수도 있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리스트 형태도 맞추시면 돼요. 대신에 투라인 리스트의 경우에도 폰트 사이즈나 컬러가 다르죠. 더 중요한 정보랑 덜 중요한 정보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줄수 있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인덱스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 영역을 통해서 스크롤이 가능하고 이런 세퍼레이터를 제공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리스트의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글 라인, 투 라인, 쓰리 라인. 아이폰이 이전에는 이런 애들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었거든요. 세븐 오면서 다 사라졌고요. 이것도 이런 스타일도 있죠. 어떤 현재 설정된 값을 알려주거나 할때 타이틀 제목을 주고 레이블을 주고 현재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제공하는 것도 리스트로 구분할 수 있죠. 아이폰 7에서 리스트의 그룹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원형 테두리 안에서 그룹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세퍼레이터를 길게 좀 두껍게 나눠놓고 그룹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리스트라는 형태예요. 사진 앨범 이런 데서 많이 볼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지를 통해서 목록을 제공할 때는 이런 일반 리스트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그랬을 때 스크롤 방향과 순서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방향이 1, 2, 3, 4, 5, 6, 7, 8, 9, 10이 방향이다 그러면은 가로 뉘었을 때는 1, 2, 3, 4, 5, 6, 7, 8이 방향이 돼요. 더 펼쳐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였다고 1, 2, 3, 4, 5, 6, 7, 8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옆에서 옆으로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제공을 하는 스타일이면은 세로로 세웠을 때도 1, 2, 3, 4, 5, 6, 7, 8, 9, 10, 11. 옆쪽으로 펼쳐지는 순서로 제공을 하셔야 돼요. 순서는 주의를 하세요. 보통 얘랑 얘랑 섞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통일을 하셔야 되고요. 같은 그리드 리스트 아니면 썸네일 리스트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같은 스타일이라도 이미지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진 앨범이에요. 그건 제목이 다 똑같겠죠. 사진 1, 사진 2, 사진 3. 이거는 의미 없는 제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미지만 가지고도 제공해도 충분하고요. 폴더는 폴더 제목이 줘야죠. 그래야지 구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리드 리스트라도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드가 조금 확장된 경우에요. 타일 형태인데 사이즈를 섞어가지고 제공하는 타일 형태. 앞에서 그 윈도우즈 폰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 그리고 좌우에 더 있어 하는 걸 보여주고 아니면 앨범 커버 플로어 같은 이런 것들은 그리드 목록이긴 한데 약간 변형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OS 7 경우는 맵 뷰, 페이지 뷰, 웹 뷰라는 건 뷰를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UI적으로 보면은 뭐 유사해요. 툴바, 이전 버튼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정하고 나서는 안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컨트롤들이죠. 버튼입니다. 버튼 앞에 말씀드렸죠. 사이즈 커야 되고요. 다른 애랑 겹쳐 보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눌렀을 때 이거 눌렸어 라는 피드백을 명확히 줘야 됩니다. 특히 버튼을 누르면 손가락으로 가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리는 부분 제외하고 내가 버튼이 눌렸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눌렸을 때 컬러 이렇게 해라. iOS가 버튼이 우회졌어요.
테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버튼 아닌 놈이란 버튼을 컬러로 구분해요. 얘는 버튼 아닌 놈, 얘는 버튼 버튼. 이거 누르면 전화하겠죠? 그쵸? 얘도 버튼이에요. 테두리 없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버튼을 아이콘으로만 줄지, 텍스트만 줄지, 아이콘 플러스 텍스트만 줄지, 이거는 어떤 아이콘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휴지통 같은 거는 아이콘만 줘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휴지통 아니라 아까 다음 앱에서 알기 어려운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텍스트만 줘도 충분할 거고요. 앱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사용자 학습을 시키면서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한동안은 아이콘 플러스 텍스트로 이 아이콘을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한데, 텍스트를 통해서 의미 전달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의미 전달을 할 것인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버튼을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중요도가 다른 버튼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컬러라든지 사이즈를 통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스타일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룹을 하고 컬러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동작이 다른 애들은, 같은 애들은 그룹을 같은 그룹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 다른 동작일 경우에는 떨어져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얘는 메뉴바니까는 얘랑 구분이 돼야 되고요. 이런 애들은 다른 서드파티 앱, 독립된 앱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죠. 근데 얘네들은 하나의 동일한 그룹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은 내 프로필이나 뭐 설정이나 이런 애들은 이앱 안에서 열려요. 앱 안에서 화면이 바뀌면서 열리는데, 선물하기나 이런 애들은 다른 앱으로, 다른 앱으로 전환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애를 같은 그룹으로 주면은 동작이 같게 기대를 했다가 다른 앱으로 이렇게 넘어가곤 하면은 좀 기대랑 다른 그런 동작이 되겠죠. 그룹 배치도 동작이 성격이 같은 놈들끼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이 볼수 있는 게 항목을 직접 입력 안 하게 하려고 이런 요소들을 제공하죠. 드롭다운 리스트 아니면은 스핀 컨트롤. 스핀 같이 생겨가지고 스핀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근데 iOS 6, 7이에요. 얘도 좀 스타일이 달라졌죠. 그래서 드롭다운 리스트는 항목이 너무 많을 때 쓰면 곤란하겠죠. 항목이 한 화면에 보일 정도의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요. 스핀 컨트롤은 항목이 적거나,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항목이 많더라도 순서가 명확한 경우에,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라든지 1, 2, 3, 4, 5, 6, 7 순서가 명확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스핀 컨트롤 비슷한 게 피커죠. 안드로이드에서는. 비슷한데 이제 땡땡땡 눌러가지고 시간, 날짜 입력하게 하는 그런 컨트롤이고요. iOS가 이전에는 이런 애들을 화면 위에 띄웠잖아요, 항상. 그렇죠? 선택하면은 화면 위에 얘가 떠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면 안에 아예 박아가지고 컨트롤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는 텍스트 에디터도 제공을 하죠, 화면 안에. 이것도 고정된 싱글 라인, 한 줄로만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항목이 길어도 한줄 안에서 처리하게 하죠. 고정된 멀티 라인.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영역을 크게 잡아주죠. 입력하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니, 멀티 라인인데 입력하는 줄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입력이 길어지면은 자동으로 두 줄로 늘어나기도 해요. 아마 이 케이스가 아마 자동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아이폰 메시지 보낼 때. 그래서 이것도 입력하는 항목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다르게 제공해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그리고 QWERTY 키패드도 입력 항목에 맞춰서 제공해야죠. 이메일 입력하는 화면이랑 URL 입력하는 화면이랑 일반 텍스트 입력하는 화면이랑 버튼이 다르죠. 다르게 줘야겠죠. 그리고 입력을 줄일 수 있는 자동 완성 기능도 고려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화면에 2개 이상의
에디터를 제공하는 케이스들이에요. 이때는 레이블을 어디에다 제공할지가 하나의 이슈고요. 안드로이드는 레이블을 주고 텍스트를 에디터를 주고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은 레이블이랑 입력된 값이 보이겠죠? 이전의 아이폰은 별도의 레이블을 안 주는 필드들이 있었고요. 이런 애들은 성 입력하면 얘가 안 보이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한 줄로 제공을 하면서 공간 활용은 하면서 하되 이미 입력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레이블이 안 보이는 그런 항목이고요. 얘네들은 레이블을 제공을 하죠. 얘네들은 터치가 가능해요. 종류 바꿀 때 휴대전화 누르면은 목록이 뜨죠. 휴대전화, 집전화, 회사전화. 그래서 컬러를 다르게 했는데 버튼스럽진 않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좀 달라졌어요. iOS 7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가지고 레이블을 어떻게 제공할지, 가이드 텍스트를 어떻게 제공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레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도 많이 쓰죠. 항목 하나만 선택하는 신에서는 뭐 써요? 레디오 버튼 써야죠. 항목 여러 개 선택해야 돼요. 체크박스 쓰셔야 돼요. 섞여서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체크박스를 쓰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고 다른 거 선택했는데 체크가 됐는데 다른 게 체크가 사라지고 그러면 당황하겠죠? 이런 것도 목적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스위치. 온오프하는 스위치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상태를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지금 온인지 오프인지. 그때 iOS 이전에 안드로이드 스타일이고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녹색으로 나의 지금 켜 있어 라는 걸 많이 보여주는데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 iOS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 구분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온이에요? 이게 온이에요? 이게 온이에요? 헷갈리죠? 그한 몇십 년 동안 가전제품이나 적용됐던 아이콘들이거든요. 근데 헷갈려요. 그래서 차라리 명확하게 레이블로 온오프를 명확하게 하든지 컬러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슬라이더도 쓰죠. 슬라이더를 쓰기도 하고 스태퍼를 쓰기도 하고요. 정확한 값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태퍼를 써야죠. 슬라이더는 대략적으로 컨트롤할 때 사용 가능하고요. 왜냐면 이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밝기 조절, 볼륨 조절 이런 거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아까 호텔 예약하려고 사람 숫자 입력해요. 그런데 이거 쓰면 곤란하겠죠? 그때는 이제 스태퍼를 써야 되고요. 스크롤링 하는 경우가 많죠. 리스트에서. 리스트에 스크롤 어떻게 하냐. 이슈인데, 주로 당겼을 때 아니면 플리킹을 계속 했을 때더 많이 볼수 있는 그런 UI를 제공하죠. 버튼보다는 플리킹 제스처를 적용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제폰 지금 어디 목록 볼때 어떻게 봐요? 플리킹해서 보죠. 목록을 더 보려고 그래요. 버튼이면은 내가 조작하는 폼을 바꿔야 돼요. 특히 가끔씩 보면 버튼을 가운데다 버튼 작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클릭하다가 많이 가야 돼요. 요즘엔 사이즈 크잖아요. 저쪽 끝까지 가야 돼요. 불편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같은 폼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조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폼을 바꾸는 건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플리킹 제스처로 목록을 더 로딩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사용자가 로딩이 적은 게 중요해요. 근데 개발 입장에서는 적은 항목의 개수를 가져오는 게더 부담이 덜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처리하는 게 백그라운드로 더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 50개 가져온 다음에 사용자 조작할 때 미리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이미지가 불러오는 게 부담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본 이미지랑 텍스트만
샵에서 가져와가지고 기본 이미지만 뿌려줘요. 그리고 이미지는 불러오는 대로 뿌려주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불러오기 어려워요. 그러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처음에 불러올 수 있겠죠? 인덱스 스크롤링이에요. 이쪽 클릭하면은 쭉 이동하죠. 건너뛰는 방법인데, 안드로이드처럼 지금 내가 선택된 이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선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선택된 내가 뭐다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스크롤 바를 언제 보여줘요? 항상 안 보여주고 스크롤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스크롤 바 영역이고, 부분 영역을 스크롤 할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디자인 이슈죠. 이 상단 영역 놔두고 이 아래에서만 스크롤 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스크롤 시작하면은 얘를 아예 올려버리고 전체가 스크롤을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디자인 의사결정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쓰셔야 되고요. 뭔가 작업 중이에요 라는 걸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어떻게 달라요? 얘는 진행 상황을 모를 때, 얘는 명확히 알 때, 개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때, 그죠? 안드로이드는 똑같은 바 스타일에서 어떤 놈은 진행 상황을 알고 어떤 놈은 모르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은 형식인데 진행 상황을 아는 놈은 정확한 숫자를 표현해 주고요. 모르는 놈은 그냥 땡땡땡 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죠. 그렇죠? 아무튼 뭔가 움직여 줘야 돼요. 이게 이전에 아이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iOS 7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이 바가 아니라 이 바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페이지 인디케이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땡땡땡 해가지고 지금 전체가 몇개 있고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인디케이터예요. 얘만으로도 이제 더 많은 게 있다는 걸 인지를 할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좌우에 요소를 넣어주면은 더 명확하겠죠? 얘를 안 보더라도 좌우에 뭐가 있다 알수 있고요. 얘도 땡땡땡 주고, 너무 많은 항목에 땡땡이 주면은 곤란하겠죠. 그쵸? 그래서 아주 많아, 10개 정도? 일때 적용 가능한. 왜냐면 얘는 순서가 없는 애거든요. 커버플로우는 순서가 있는 애예요. 걔는 쭉쭉쭉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순서가 없는 애기 때문에 너무 항목을 제공하면은, 많은 항목 제공하면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팝업도 많이 쓰죠. 그때 팝업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메시지 전달한 팝업은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메시지 긴 놈, 메시지 짧은 놈. 이건 안드로이드 스타일의 짧은 메시지고요. 토스트라는 요소들을 많이 써요. 앞에서 사용자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팝업 주지 말고 살짝 나왔다 들어가는 이런 작은 요소로 살짝 나왔다 사라져요. 그래서 토스트라는 메시지 UI 요소거든요. 무겁지 않은 거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왜 토스트냐면은, 여러분 집에서 토스터 기 있죠? 빵 구워먹는 거. 얘가 어때요? 꾹 눌러놓으면 시간 되면 띵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스터예요. 띵 하고 올라오다 사라지거든요. 다이얼로그 팝업이에요. 이거는 사용자 선택이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이거든요. 그래서 OK, 캔슬이 있는 형태의 팝업이 다이얼로그 팝업입니다. 어떤 값을 입력하거나, 나 계속 진행할래 말래, 어떻게 할래 묻는 그런 팝업이죠. 이때 취소 버튼, 확인 버튼 왼쪽에 있어요. 세팅 캔슬이 아니라 캔슬 세팅. 이렇게 되는 게더 자연스럽거든요. 왜 그래요? 캔슬이 앞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전 버튼 조작이 다 왼쪽에 있죠. 백 버튼, 업 버튼이 다 왼쪽에 있어요. 이전 버튼도 이쪽에 있거든요.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이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나 iOS나 기본적인 룰은 왼쪽에 이전으로 가는 버튼을 배열하는 게 기본 전체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피처폰은 확인 취소였어요. 확인 취소가 익숙해져가지고 가끔씩 보면 확인 취소라고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전으로 가는 거, 취소하는 액션은 다 왼쪽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확인 취소가 아니라 항목 선택하면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위한 예를 들어서 사진 보다가 이거 사진 되게 잘 나왔어요. 친구한테 보내줄 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애들 뜨죠. 뭘로 보낼래? 이런 케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셀렉션 팝업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것만 제공을 하는 게 좋겠죠. 안 쓰는 것들을 제공하면 복잡해지고 이런 거는 좀 오버인 것 같아요. 탭을 주면서까지 목록을 자세하게 주는 거는 탭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다 펼쳐가지고 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는. 이전의 iOS 스타일이고 iOS 7 스타일은 이렇게 돼 있대요. 선택하면은 사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고 에어드롭으로 할수 있고 메시지 보내기, 메일 이런 애들을 이렇게 제공하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죠. 레이블들. 메시지나 제목이나 이런 레이블들. 텍스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때 기준은 이런 기준을 따르셔야 돼요. 메시지는 짧아야 돼요. 메시지가 길면 읽기 어렵거든요. 짧아야 되고 기술 용어나 축약어는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거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시면 이게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제공해야 되고요. 중요한 단어를 앞에 쓰고 동작보다는 결과를 먼저 기술을 하래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앞에 결과를 먼저 주고 앞에 중요한 단어를 먼저 제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줄 때는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가 되거든요. 그때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앱 안에서 일관성이 있어야죠. 내부 용어를 통일해야 되고요. 표준도 맞춰야 돼요. 글로벌 표준 있고 로컬 표준 있잖아요. 이런 거죠. 시간 설정할 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오전 10시. 어떻게 써요? 1번, 2번. 1처럼 쓰죠. 그렇죠. 근데 얘를 영문으로 바꿔요. 어떤 게더 자연스러워요? 1번. 2번. 2번이 더 자연스러워요. 왜 그래요? 그건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 내일 10시 오전에 보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전 10시에 보자 그래요. 근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am이에요. AM10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게다 이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쵸?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영어도 그렇고 특히 뭐 아랍이나 이런 랭귀지 자체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캘린더 제공할 때도 아까 화면 보여드렸는데 주 표시가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도 문화나 이런 게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제공하면 더 좋은 UI가 될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 찾는 거죠.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길 찾는 플로우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전 동작이 아마 제일 큰 이슈일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는. 앱 안에서 이동 동작, 다른 앱 사이 이동, 임시적인 화면에서 이전 동작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드로이드는 업 버튼이 있고 이전 버튼이 있죠. 동작이 다를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어요. 앱 선택해서 인박스에서 화면 선택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는 이전 버튼이랑 업 버튼이 똑같죠. 이전 화면으로 가는 거랑 위에 상위 카테고리로 가는 거랑 똑같은 동작이죠. 그렇죠. 얘는 간단해요. 근데 앱 안에서 탐색했을 때 메일 목록에서 선택해서 상세 보기로 넘어왔어요. 같은 레벨에서 이동 가능하죠. 아까 좌우 버튼 있었잖아요. 아니면 플리킹 해가지고 다른 메일로 이동을 해요. 다른 메일 읽었어요. 여기서 이전 버튼은 이전 화면으로 가요. 그렇죠? 그럼 같은 레벨에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업 버튼을 눌렀어요. 이 버튼은 상위 카테고리로 이동해요. 그래서 업 버튼은 이 화면으로 가야 되고요. 이전 버튼은 이전 화면 순서대로 이동을 하면 돼요. 다르죠, 동작이.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책을 선택했어요. 책 1로 왔어요. 여기서 뭐 가장 많이 읽은 책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래서 책 2로 왔어요. 여기에서까지 왔을 때 이전 버튼 누르면은 책1 목록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업 버튼은 둘다 이전 목록으로 가면 돼요. 이거랑 똑같죠? 근데 책 2번에서 이 책을 본 사람이 많이 본 영화 선택했어요. 카테고리가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전 버튼은 이전 화면으로 오면 돼요. 근데 업 버튼을 눌렀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상위 카테고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책의 목록이 아니라 영화로 왔잖아요. 그럼 영화 목록으로 가는 거예요. 좀 혼동될 수도 있는데 얘는 항상 자기 현재 위치의 상위 카테고리로 가는 버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젯 제공하죠, 안드로이드에서. 인박스 위젯에서 작성하기를 눌렀어요. 작성하기를 누르면은 작성하기 화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전 버튼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화면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이메일이라는 거의 구조가 앱을 실행하면 항상 목록이 나오고요. 컴포저는 작성하기는 이 화면에서 진입하는 화면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버튼 눌러도 나가는 게 아니라 상위 화면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전 한번더 누르면 종료하죠. 그렇죠? 앱 종료하기 전에 화면으로 최상위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이전 버튼. 그런데 업 버튼도 이거의 상위 개념을 예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메일 구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컴포즈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목록으로 와서 버튼을 눌러서 작성하기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상위를 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업 버튼은 예로 가는 거예요. 얘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노티피케이션 들어오라고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이벤트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목을 선택해서 이동을 했을 때 이동한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거는 캘린더 목록이고요. 이벤트 목록이에요. 노티피케이션 통해주고 선택했을 때 화면 이동한 상태에서 이전 버튼은 다시 노티피케이션 드로우를 열지는 않아요. 얘가 임시적인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버튼 누르면은 얘를 건너뛰고 이전 화면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캘린더 항목을 선택했어요. 상세 보기 화면으로 와요. 여기에서 이전 버튼과 업 버튼은 이미 여기 이거는 캘린더의 어떤 목록이고요. 여기서 선택해서 캘린더 앱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앱의 전환이 이 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앱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 버튼이나 업 버튼 누르면은 앱의 상위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앞에서 이메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앱이 전환됐을 때 이동하는 방법. 인박스에서 콜이 왔어요. 아니 비디오 챗 하자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억셉트를 해서 비디오 챗으로 왔어요. 이 화면에서
통화 끊겼어요. 이전 버튼이나 업 버튼은 친구 목록으로 와요. 이전에 쓰던 기능이랑 전혀 다른 기능이 떠가지고 다른 앱으로 이동했거든요. 완전히 앱 전환을 한 거죠. 앱 전환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이전이랑 업 버튼은 이동한 앱 안에서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앱을 전환하긴 했는데 연관된 앱으로 전환한 경우예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좋은 책이 있어요. 나 친구한테 보내줘야지 하고 책 상세 화면에서 공유하기를 눌러가지고 이메일로 왔어요. 연결된 동작이죠. 그쵸? 아니면은 사진 보다가 사진 좋은 이쁜 사진이 있어요. 친구한테 보내줘야지 하고 공유하기 버튼 눌렀어요. 그래서 이동한 신이거든요. 이동했잖아요. 컴포즈로. 여기에서 메시지 작성하고 전송을 했어요. 태스크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전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화면이거든요. 다른 앱이지만 연결된 앱이에요. 연결된 동작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태스크가 마친 다음에 이 화면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사진 앨범에서 사진 보내고 나서 다시 사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 씬이거든요. 이 씬에서는 이전 버튼을 눌러도 메일 컴포즈 화면이 닫히고 이전 앱으로 이동해요. 연결된 앱이에요. 그쵸? 근데 이 화면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컴포즈로 왔어요. 여기에서 이전 버튼 누르면은 이전 화면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업 버튼을 눌렀어요. 네, 작성을 안 하고 업을 눌렀어요. 업을 누른 업 버튼은 현재 상태에서의 상위 카테고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박스 목록으로 가요. 그러면 태스크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거 공유하려고 왔다가 다른 태스크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공유하기에서 이동했더라도 인박스 목록을 본다는 거는 전혀 다른 의도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전 버튼은 이전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요. 앱 종료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위잖아요. 여기서는 앱을 종료해요. 같은 연결된 앱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전 누르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업 버튼이나 다른 액션 버튼을 통해서 다른 앱 안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태스크가 나뉜 경우에는 이 안에서 독립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설명드리고 하면 되게 헷갈리죠? 그쵸? 혼동되고 그러죠. 근데 앱을 실제로 써보시면은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시 화면. 아까 노티피케이션 드로우가 임시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임시 화면들이 팝업, 프로그레스, 아니면 사이드 메뉴, 슬라이딩 메뉴, 드로어 이런 애들이 임시 화면들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메뉴 불러서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전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뉴가 다시 열리는 게 아니라 메뉴 이전의 화면으로 이동해요. 그쵸? 얘는 임시적으로 나오는 화면이기 때문이에요. 팝업이 떴어요. 뭐 선택해서 팝업이 떴어요. 거기서 팝업 눌러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이전 버튼 누른다고 팝업을 다시 띄우지 않잖아요.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면 돼요. 가끔씩 이거 잘 안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뭐 댓글 달기 눌러서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했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입력하고 입력 완료해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전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댓글 작성 화면으로 다시 가거든요. 잘못된 내비게이션이죠. 그런 케이스들 주의해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